동해상에서 모레까지 이어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 유엔 대사가 비난을 했습니다. 중국은 서해에서 또 군사훈련을 시작한 상황이라서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북한 대표의 유엔 총회 연설은 미국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해 한미연합훈련을 저격하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시각에도 조선반도 주변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적경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미국의 적대 정책이 가중될수록 이를 억제하기 위한 북한의 힘도 강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간악한 대조선 적대지 정책이 바로 오늘이 현실을 과시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중국도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가 오늘날까지 오게 된 주요한 이유는 북한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한미훈련 기간에 서해에서 맞불훈련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북한과 중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군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한미 해군은 어제부터 나흘간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등 20여 척의 함정과 110여 대의 군용기가 투입됐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이 동원된 대규모 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5년 만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